여기서 봤을 때, 자, 눌러서, 조명 끝이, 네, 이렇게 잘돼 있죠. 자, 각궁을 해궁하기 위한, 바이스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도 이걸 살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어제 전국 그 순단대에 가서 딱 보여주길래 샀습니다. 기존에 그 바이스를 샀던 게 요건데, 이게 8인치입니다. 요 사이즈가 8인치란 얘기죠. 근데 일반 바이스라서 결국 또 이렇게 본드 칠해가지고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동식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하나 산게 이제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양쪽으로 유격이 돼서 실제로는 요건 4인치지만 요까지 이렇게 벌려서 8인치 오히려 8인치보다 좀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요것도 자석으로 돼서 가지고 뒤에 뒷면에 자석이 돼서 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센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끔 됐고, 요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플라스틱 몰딩이 움직입니다.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양쪽으로. 그래서 최고 힘 받는 활의 힘 받는 방향에 따라서 면적이 딱 압력이 가해지게끔 그렇게 됐고, 또 나무받침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 10cm는 돼가지고 이렇게 바이스를 딱 이렇게 세웠을 때 손잡이가 이렇게 돌려도 땅바닥이 안 닿게끔 이렇게 평면형 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잘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일반 바이스로는 호환이 안 되고, 각궁을 해궁하기 위한, 특히 물화를 해궁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죠.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좁게 할 수도 있고, 좀 넓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쇠도 상당히 두껍게 절곡으로 돼가지고서 상당히 탄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이스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든 그 판매하는 분이 자기들이 금형을 새로 떠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걸 개인이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비싸다고 생각해도 그냥 어차피 뭐 비싸봤자 가공 뭐 반자료값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에 반자료값밖에 안 되지 뭐. 그래서 그 괜히 돈 아끼려고 하다가 활 버릴까 싶어서 하나 또 과감하게 샀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지개. 도지개 거는 것도 처음에는 얼떨떨한데, 뭐,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바퀴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쑥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장비가 많이 동원되네. 자, 앵글. 카메라 각도 잘 생각해서. 자, 실 위에다가 공투를 누르고서 지그시. 그냥 슬슬슬 그냥
아주 쉽게 되죠. 이렇게 한번 둘러주고. 자, 그럼 한쪽 됐죠. 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땅에다 대고서. 가꿈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그뭐 신비로울 정도는 아니고 반드시 누구한테 직접 배워야 되고 독학하면 절대 안 되면 독학으로 하면은 혼자 배웠다고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주위에서 꼭 물어봐서 배우도록 하고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좀잘 얼라인먼트가 잘 됐는지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게 낫죠. 무대뿔로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 누른 다음에 이건 한 4개월 된 물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진짜 물렁물렁 했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많이 예. 해공이 됐다고 해야 되나? 자, 그래서 힘이 쭉 갔죠. 자, 아랫장을 이쪽으로 해서 자, 시위도 미리 한쪽을 이렇게 걸은 다음에 센터를 잡고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를 이렇게 누릅니다. 오른쪽에다가 허벅지다 대고서 왼쪽 허벅지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이쪽 시위를 윗장을 딱 거는 거죠. 아랫장이랑 윗장에서 시위가 잘 걸렸는지 보고서 팔을 뺍니다. 잘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 물알이라고 치면은 가운데를 딱 발로 누르고서 뭐 양쪽으로 뭐 일단 원천 한쪽만 풀면 한쪽을 그래서 빨리빨리 해보죠. 이렇게 한쪽 풀고 이쪽을 이렇게 잘 잡고서 엄지손가락까지 한 다음에 다시 나머지 여기도 이렇게 슬쩍 잡으면 안 되고 여기 꽉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꽉 그래야지 이렇게 그 물알이 이쪽으로 이렇게 확 휘든지 좀 일단 돌지게 푸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확 제껴지든지 이쪽 확 제껴지든지 그게 방지하기 위해서 잡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활대를 꽉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싹 가더라도 딱 걸리고 마는 거죠. 아니 반대로 싹 가더라도 딱 걸리고 마는 거긴 한데 하여튼 뭐 그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잡아서 활대 센터로 잘 가는지 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줍니다. 해주고, 물알은 반드시 보공을 바로 채워야 됩니다. 보공을 채워야지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쫙 제껴지면서 뒤집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공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지금도 요쪽이 많이 힘이 더 요쪽이 더 벌어졌죠. 요쪽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요쪽에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가만히 놔두면 더 이렇게 벌어지다가 결국 활이 튀어버리는 거죠. 이때는 여기에 강한 쪽에다가 좁은 쪽이 강한 쪽이라고 했죠. 여기다 불을 줘가지고 좀더 약하게 만들어야죠. 자, 한번. 지금 요거를 하려고 한게 아닌데, 씨. 요쪽, 약한 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꽉 누른 다음에. 이렇게. 소심 쪽으로도 주고, 이렇게. 안쪽 강한 데부터 자근자근 밟아서 부드러워지면서 약하게 되는 거죠. 한 녹음 전까지 밟으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파란색이 맞아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보공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밸런스가 딱 맞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스를 하는 게 요걸 보는 거죠, 요걸. 이렇게 보면은 요쪽이 고조가 요쪽 오른쪽으로 확 켜진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계속 잡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봤을 때 아랫장은 거의 반듯하게 일자가 쫙 되는 데 비해서, 저, 윗장은 좀 이렇게 좀 휘졌죠. 요걸,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해서 한번 지으면 되겠습니다.